이서윤의 가요 스케치 천년고찰 흥국사에서 함께 하셨는데요. 흥국사 홈페이지에 보면 현 시대와 역사를 통찰하는 대호 스님의 신년사가 있습니다. 앞부분에 오도송입니다. 혹독한 추위 견디어야 매화 향기 더욱 진하니 역경과 고난은 오히려 좋은 소식이라. 붉은 달 큰 울음에 천지가 밝아오고 하하하 큰 웃음에 만사가 형통함이로다.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난 매화 향기가 지나듯이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. 시련을 겪고 난 뒤 일어섰을 때 더욱더 인생이 의미 있고 아름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시청자 여러분도 하루하루 만사 형통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서윤의 가요 스케치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